집에 사는 벨라 언니예요. 벨라가 뭐 다섯 살인가 그런 것 같아. 벌써 화요일이네요.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쇼핑몰에 왔습니다. 좀 걸어보려고 왔어요. 커피도 좀 한 잔씩 마시고. 또 팀 호튼스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커피 가게 있잖아요. 거기 할인 쿠폰이 또 있더라고요. 월반이라는 그 통신사 할인에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사서 마시려고요. 잘 활용해야죠. 이제 오는 길에 또 동네 또 안경 가게 잠깐 들렀는데 주애가 제 안경을 부셨거든요. 또 회사에 쓰고 가는 안경이 있는데 그냥 뿔테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고급스러운 옛날에 한국에서 또 취업 준비할 때 샀던 근데 그걸 부셔갖고 주애가 그래서 좀 봤어요. 저희 회사 할인이 돼갖고 뭐 55%인가? 뭐 여기는 뭐 한국처럼 안경이 뭐 그냥 브랜드 없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브랜드 있는 것들이라서 보면은 뭐 아르마니 아니면 뭐 구찌, 레이벤 뭐 이런 거. 그래서 일단 가격만 봤으니까 한 700엔 정도? 한 20만원 정도면은 안경알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일단 월급이 나와야지 안경을 살 수가 있어.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죠. 이제 다 다음 주 30일에 회사로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합니다. 아 근데 좀 뒤숭숭숭해요. 뭐 장모님이 아프신 거는 이제 병원에 오늘 가갖고 진료를 이제 받았고 큰 병원 전문적인 그 병원에 가갖고 진료를 받았고 뭐 바로 투석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받았어요. 제 약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뭐 것을 하려나 봅니다. 그렇다고 해요. 또 뭐 회사 관련해서는 또 회사 또 이런 뒤숭숭숭한 게 있어요. 몇 달 전부터 좀 그런 뭐 그럼 뭐 소문 같은 게 있었어요. 우리 뭐 연구소 뭐 관련해갖고 저희는 이제 연구소인데 연구소가 이제 재단 아래에 속하기도 하지만 대학교 아래도 속하거든요. 근데 대학교에서 뭔가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다음 달에 뭔가 리뷰 같은 걸 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뭐 왜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린 모르고 또 뭐 그런 상황이라서 항상 우리는 뭐 이거 이러다가 우리 연구소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저는 또 대출금 받아 갚아야 되는데. 여기서 뭐 나가면 갈 것도 없고 뭐 딱히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어요. 지금 뭐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이게 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소프트 엔지니어인데 소프트 엔지니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저런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갖고 전문 성이 좀 많이 떨어졌어.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있는 거였죠. 일단 저는 여기에 3년 더 있고 싶어요. 3년 1년 이제 대출금 갚고 2년은 이제 또 한국에 전세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전세를 또 빼줘야 저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거든요. 그렇게까지만 마련이 되면은 좀 자유가 생기거든요. 재정적으로. 그래서 3년을 생각하고 있죠. 근데 이런 뒤숭생숭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과연 3년을 있을 수 있을까. 그러고 나서 뭐 어디를 가든 가서 그냥 뭐 일하면 되니까 저는 뭐 원격으로 뭐 미국 같은 데나 아니면 호주 그런 데서 일을 구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좀 나이를 많이 따지잖아요. 외국은 그런 게 좀 덜하니까 아니면은 뭐 3년 뒤에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주연마 그 한국 국적 얻게 1년 거기 좀 거주하다가 해외로 다시 나오는 것도 그런데 또 제가 나이가 있어갖고 호주 같은데 그 영주권 신청이라고 했나 그런 점수 따는데 좀 문제가 있고 나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습니다. 필리핀 가서 살아도 되겠지만 필리핀은 진짜 살만한 데가 아닌 것 같아. 이런저런 음식도 별로고 사서 해먹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사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너무 부족해.
필리핀에는 살 생각이 없어요. 살려면 그냥 한국 가서 사는 게 낫지. 필리핀에 그냥 휴가나 가고. 맞습니다. 주문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LG 최종 면접까지 간 적 있는데 떨어졌죠. 말을 많이 해서 떨어진 건지 나이가 많아서 떨어진 건지 말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때 진짜 LG에서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. LG의 진짜 본사 연구소 거기 이제 무슨 장학금 같은 걸 주고 선발을 한 다음에 장학금 주고 졸업하면 바로 입사하는. 그때 만약에 붙었으면 카타르에 안 왔겠지. 그게 이제 카타르 오는 게 결정된 게 제가 석사 과정 때 그 세 번째 학기 때 그때 여름방학 때쯤 그때 결정된 거라서 이거 LG 관련된 거는 첫 번째 학기 때 그랬죠. 그래서 다들 되게 막 거의 잔치 분위기였죠.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. 커피를 받았습니다. 할인되니까 할인이 이게 1 플러스 1이라서 커피 하나 사면 하나 공짜. 그래서 23리알 냈어요. 7,000원 정도. 좋죠. 7,000원, 8,000원.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참 또 갑자기 머리가 아픕니다. 다시 와서 샀어요. 제가 골랐어. 어? 어때? 리리, 리리. 휴지 닦고 휴지. 엄마한테 휴지 달라 그래.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쟤가 들어왔어. 이거 완전 고급 애기 용품 파는 곳이에요. 저런 조그만 거 저게 1,000리알 30만 원. 저기 지금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요거 요거 저거 6,000, 7,000리알 200만 원 넘어. 아니야 쟤 가자 이제. 가자.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야. 분수를 알고 우리가 또 구경해야 되니까 괜히 또 저기서 손상시키면 안 되잖아. 저번에 여기 막 지나가는데 소리 엄청 질렀었죠. 주희야 가자 일로와. 주희야 어? 엄마 저기서 너 거기 가서 보지마. 알았어? 엄두도 내지마. 저긴 아니잖아 진짜. 여기는 뭐 아니지 주희야. 여긴 아니야. 여기는 너무 비싸. 우리의 세계가 아니야. 눈썹 있네 구경하고 있어요. 왜? 어? 이번에 월급 나오면 주에 꼭 자전거를 사줘야죠. 여기 데카트론에서 사주려고요. 다른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데카트론 꽤 이게 좀 꽤 괜찮아 보여. 이런 브레이크 자체가 좀 신기해. 이렇게 이걸로 사줄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좀 비싸긴 하죠. 700리엘 20만 원 정도. 세일하면 좋겠지만. 아이 키가 몇이야 쥐? 세 살이나 되는 크기네. 90cm? 집에 왔습니다. 이거 아까 마시던 건데. 쟤도 스파클링 워터를 좋아하죠. 안녕해 주희. 안녕. 안녕. 안녕 해줘 주희야. 안녕할 사람이 없으니까. 대상이 없으니까. 다 쳐줬어. 그 왜 홀렸어? 안녕 주희.